대통령 말 한마디에 RMD 예산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힌 지 166일이 흘렀습니다. 대학생, 대학원생들은 미래를 삭감당했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졸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호실 밖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더니 호실 문이 닫히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삭감을 고수합니다. 우리는 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촉구합니다. 불법, 졸속, 밀실로 점철된 예산안 수립 과정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무작정 글로벌 R&D를 밀리겠다는 등 엉뚱한 대책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연구자들은 나눠먹기, 갈라먹기나 하는 카르텔 집단으로 매도당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국회에서 복구하더라도 과학기술자들의 무너진 자존심은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없이는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을 경질해야 합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상 6월 30일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주요 R&D 예산안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예산안을 만드느라 법률상 의무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도 사실상 폐심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연구비 삭감을 철회하고 R&D 예산을 복원하는 데 협조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졸속, 밀실 R&D 예산 삭감에 대해 사과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을 경질하십시오.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합니다. R&D 예산은 과학기술자들의 연구비일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의 생계를 좌우하는 민생 미래 예산입니다. R&D 예산 동원 의원들에게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졸속, 밀실 R&D 예산 삭감에 대해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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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졸속, 밀실 R&D 예산 삭감의 책임을 물어 과기정통부 장관을 경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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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미래 예산인 R&D 예산을 복원하라! 복원하라! 복원하라!